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의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왕시에 위치한 내손 도서관을 가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인데요. 이번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1일 체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내손 도서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낱낱이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꽂으러 가볼게요. 어디로 이동하나요? 저희 이제 티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옷집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네. 이제 보니까 네, 저 도서관에서 그냥 책 읽고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특히 네.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책을 읽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책을 가지고 책놀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책을 굳이 이제 각잡고 읽지 않더라도 좀 책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루 1일 체험을 해보니까 저는 그냥 사실 도서 정리하고 그냥 책 보고 도와드리고 이런 정도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저도 이제 표면상으로만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책이랑 책 정리나 이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았는데요. 사서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고 서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책 이런 것도 직접 이제 검색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티가 잘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하는데 어색했던 것 같아요. 사서 1일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영상을 찍을 때랑은 다르게 제가 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서분들이 정말 많은 일과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도서관의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은 저도 참여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 시민분들도 참여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만 마치겠습니다.